들려요? 네, 들린다고.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좀 앉아서 시작을 하죠. 아, 잠시만요. 목소리 오랜만에 들린다고 그러고 박철재님 들립니다. 고정아님 들린다요. 뭐 김학중님, 김태균님, 와우 고양이님, 박미나, 김지영, 공감배. 김종주, 와, 오늘 진짜 마지막 방송이라고 많이들 들어와 주셨어요. 제가 사실 페이스북이나 SNS에 마지막 방송이라고 이제 기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리로 다들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미나님은 이제 왜 막방이냐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헬스TV를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 했죠. 제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선수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열심히 다 하고 계신데 울고 싶네요 라고 다 얘기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때까지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공중파 방송은 아니었지만 인터넷 방송이었지만도 이제 참여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이제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 나름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라는 매체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 보면은 혼자 방송을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제가 운동도 하면서 저의 일상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네, 지냈던 것 같고, 뭐 미나님은 계속 하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잠깐 쉬어가는 단계고 조금 더 연장. 이제 목요일은 뭐 하지라고. 아이고, 목요일날 뭐 저는 일을 할 것 같고요. 조정라님, 윈디 오랜만이야, 핑크핑크 깜찍하네 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네, 사실 뉴발란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핑크색이 제가 좋아하는 옷이어가지고, 근데 머리로 지금 살짝 상표는 좀 가린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회원님 오셨는데 지금 방송 중이라 회원님, 예, 저쪽에 문의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센터 안에서 방송을 하는 거라 저한테 키를 찾으시네요. 보냈어요. 저쪽 인포데스크로 보냈어요. 그리고 하승재님은 미리 누님 방송 보는 낙에 일주일 버티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계속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가 주 업무는 사실 개인 트레이너잖아요. 뭐 미디어로도 미디어로도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지만도, 잠시만요, 노랫소리가 이게 좀 커가지고. 일단은, 네, 여러분들 글을 보면서 오늘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하승재님 같은 경우에는 군포로 이사 가야겠네요. 그래서 부산 사시는 걸로 아는데, 군포로 이사 오시면은 오세요. 네. 임규상님은 에이핑크 멤버인 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슨 에이핑크야. 그리고 김태균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끝방송이라고. 아이고, 너무 늦게 오셨어요. 지금 4개월 동안 방송했는데. 네, 그리고 파파님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하승재님은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송이어서 이 딱 컴퓨터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에 딱 앉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제가 나오죠? 이제 이런 댓글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는 거를 보면서 채팅방을 보면서 이제 대화로 이루어질 거예요. 일단 또 물을 먹고. 와우 고양이님이 얼마나 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 그치, 그러니까 물은 항상 이렇게 흘려서 먹어야 제맛이죠. 얼마나 하시냐면 아직 계획된 건 없는데 제가 볼 땐 좀 장기로 쉬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재충전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저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사실 오늘은 무슨 물이냐고, 역시 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보통 원래는 BCA를 타먹는데 오늘은 이제 커피예요, 커피. 요즘 굉장히 피곤에 쩔어있기 때문에 커피물로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김미애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이제 연습생으로 온 여자친구예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팀장님 화이팅, 코앞에서 신기해요 라고 요 앞에서 쓰고 있네요. 박민아님 아쉬워요. 역시 커피 사랑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이고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이 택배를 멀리서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이거 방울토마토인데 다이어트 열심히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잘 건강하게 잘 먹고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대박 한번 터뜨리려고요. 몸으로서. 네, 황상현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아유, 커피 사랑. 커피,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커피를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맹물을 마시는 게 좀 저는 좀 너무 싱거워요.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물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커피를 좀 타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김태균님의 사랑니 뽑아서 핏물 마시는 중이라고.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네. 그러니까 임규상님은 온통 하순제 공감배 키키. 아니요, 오늘은 누구든 여기를 그냥 도배하셔도 돼요. 그리고 임규상님, 제철아 어디 가셨습니까? 제철아 이러면서, 우재철님 군 같은 경우에는 올 출석이죠, 거의. 항상 매 방송마다, 제 방송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도 다 올 출석하세요, 그분은. 그리고 대추 토마토예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누가 보낸고 해서 궁금해서 여기 대추 토마토 보낸 그 생산지에 전화를 해봤더니, 또 우리 하순재 의리남, 우리 하순재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받은 이게 제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꽃다발에 귤에 무슨 뭐 마늘 즙에 뭐 지금 블루베리에 고디에 무슨 좋은 거는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받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고구마 한 박스, 뭐 감자 한 박스, 닭가슴살 하면서 제 식량을 많이들 다 책임을 져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저는 이제 받는 거에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또 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고, 아싸 도배. 대추 토마토는 맞아요, 대추 토마토 좀 더 비쌀 텐데, 딱딱하니 좀 더 맛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빨 썩어서 핏물 마시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센터 한달 DC는 무슨 말이죠? PTO에 무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일단은, 제가 방송을 한 거는 뭐 10번 이내겠지만, 개월수로는 4개월 정도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큰 경험이었고, 이제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헤스티비 관계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여곡절이 솔직히 좀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트러블이나 그런 우여곡절이 아니고, 방송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 뭐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물 보내주신 분께 DC를 해주라고. 근데 선물 보내주신 분이 부산 사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수가 없으실 거야, 아마.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방송이 끊겨서 미리 씨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음, 알아서 해석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채팅을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귀상 오라버님 마지막 방송이니까는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황상현님 운동 배우러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운동 배우러 오시면 되죠. 여기 군포에 저는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오셔도 돼요. 네. 그리고 DC 받으려면 군포로 이사 가야겠네요. 본업을 다 버리고 어떻게 이사를 오십니까? 부산에서 잘 지내십시오. 제가 놀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는 뭐 이것도 뼈다. 이것도 저희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뭐 회원님들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뼈다구. 네, 이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일단 실질적인 제가 일하는 근무 환경이에요. 여기가 제가 쉬기도 하는 곳이고 회원님들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는 곳이고 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군포가 경기도인가 이게 안양이라 그러면은 다들 아시는데 군포라 그러면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군포라고 안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배우러 오고 싶다 그랬는데 오세요. 황상현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제 채팅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헬스만 10년째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네. 네 오랜만인데 마지막이네요. 계속 마지막 그러니까 막 눈물 날라 그럽니다. 진짜로 슬픈데요. 제 유일한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만나는 게 이제 유일한 좀 저 또한 낙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힘들기도 한 적도 있었지만은 진짜 저도 되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규상님은 눈치 보다가 재빠르게 나가려고 폼잡고 있었는데 더 눈치 빠른 미리 씨한테 딱 걸렸다고. 그럼요. 딱 보니까 나갈 것 같더라고. 막 끊긴다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나갈 것 같아서 붙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군포 3번 맞아요. 군포 3번이고 눈치가 빛의 속도시네요. 네 칭찬이죠. 요런 눈치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김지연님은 저도 배우러 가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 방송이에요 와 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고 황상현님은 첫 방송 때 오시고 지금 오셨구나. 와 처음과 끝을 함께한 우리 황상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재님 안녕하세요. 헬스만 10년째님 뭐 두 분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이 채팅방에서 소통하다가 아신 것 같은데 그쵸? 네, 김지연님도 저도 배우러 가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오늘은 제가 뭐 방송을 역시 미소가 너무 예뻐요 라고 또 하트를 또 뿅뿅 해주셨고 네 오늘은 편하게 할 거예요. 그냥 물도 마시고 여러분 글 보면서 아이고 우리 이게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다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 김세롬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핑크색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막방 너무 핑크 잘 어울리나요? 네 핑크색 입었어요 오늘. 그리고 강신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뜬금없는 질문인데 운동하기 싫으실 땐 어떻게 하세요? 이랬는데 운동하기 싫을 때는 저는 안 하거나 운동하기 싫은데 어떻게 안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칭을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을 때는 유산소 운동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대서만 보조개도 미리님한테 운동 배우면 생기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보조개에 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 뭐 많이들 이제 뭐 이쁘다고도 해주시는데 귀엽다고도 해주시는데 제가 이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여기에 흉이 졌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여기 흉터가 있었는데 이게 세포가 죽으면서 보조개처럼 돼가지고 이게 되게 심하게 파이죠. 이렇게
그렇구나. 그리고 보조개 저도 라고 하셨고, 이제 힐링 타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좀 허전할 거예요. 저도 이제 목요일날 항상 스케줄을 빼놓고 있는데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또 생각도 많이 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방송하고 싶으면 게스트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 방송 많이 하시니까는 게스트로 나가죠 뭐. 네, 게스트로 나가는 것도 색다를 것 같네요. 또 제가 개인적인 방송을 하고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이끌어 가다가 제가 게스트가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 방송에 쳐들어갈까? 네, 그리고 눈 오다가 그쳤다고. 아이고, 박상배님 같은 경우에는 막방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왔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늦으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조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다. 안녕하세요 정미리쌤, 6시 맞춰서 방송 보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방송 잘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아이고, 우리 박성배님은 또 마틴쌤을 찾고 있어. 잊어, 이제. 마틴이랑 저랑 또 헤어졌어요, 지금. 마틴쌤은 응암 지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군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세롬님이 군포에 있는 지인들에게 미리님 보러 거기서 운동하라고 추천해 주시면 미리님이 진짜 운동 알려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네, 알려드릴게요. 김세롬님 소개로 왔다 그러면 제가, 네, 무료로 알려드리는 걸로, 네, 할게요.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 빼도박도 못해요. 이게 말한 건 지켜야 돼요. 일단 선생님 노래 좀 더 줄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임규상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동하기 싫을 때는 하루 종일 운동해요. 운동하고 싶을 때는 하루 종일 자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청개구리인가? 운동하기 싫을 때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그렇구나. 그리고 박철재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님 비시즌 시 운동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시즌 때는 저는 이제 5분할로 들어가요. 큰 근육 위주로 들어가고 남자분들이랑 똑같이 들어가요 보통. 근데 이제 제가 부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힙에서 많이 점수가 좀 많이 나뉘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하체 운동 한 번이랑 둥근 운동만 한 번씩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루는 쉬고요. 6일로 쳤을 때 두 번은 하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고, 이상준 선수 들어오셨다. 상준이 오빠. 네, 게스트로 네 이제 방송을 출연해 주셨던 우리 의리나, 네, 저희 가족 같은 이상준 선수가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조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도할게요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영광입니다. 절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김태균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열심히 운동하는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웃겨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뒤에서는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군포 용호고등학교 맞는가? 이랬는데, 네, 맞아요. 군포에 용호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청개구리 규상. 운동 가르쳐 주세요. 안양 가면 되나요? 이랬는데, 내가 볼 때 방송 안 하면 일루 목요일에 다 쳐들어올 예정이야, 지금. 네, 오세요. 아니면은 제가 한번 주말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룹 에이트를 한번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세스만 10년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찾아뵈면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나요? 그랬는데 사진 100번 찍어드릴게요. 100번 찍었는데 아마 99장은 지워야 되실 거예요. 제 위치로 잘 나온 거를 컨택을 하셔야 돼요. 네. 이문규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본방 사주 중이라고 그랬는데, 왜 병원에 계세요? 뭐 다치셨나? 그렇구나. 아이고. 그리고 이상준님을, 우리 선수님이시죠? 이상준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엽게 반가반가라고 내가 볼 때 한 10년 전 채팅이죠. 반가반가. 네, 귀엽네요. 네.
켜놓고 수업 중이라고. 아이고, 미리 막방이라서 생방송 사수하시려고 들어오셔. 은희남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HTV 마스터 어드민은 누구시죠? 아, 여기 실장님이 찍고 계시면서 이상준 선수님 채팅해주셨네. 그리고 오늘 아마 실장님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같이 앉아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서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막 선 챙기느라, 막 이동 반경 따라다니느라,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손보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유주 요가 선생님한테 이제 방송 3시에 갔다가 끝나자 3시에 방송했으니까 4시에 끝났나요? 끝나자마자 달려오셨는데도 2시간 넘게 걸리셨대요. 아이고, 혼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혼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이고, 김세롱님은 제 친구가 옆에서 너무 미인이라고 육지 올라가면 방문할게요. 근데 제주도 사시기 때문에 육지라고 표현을 하시는구나. 네, 육지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공감배님, 아이고. 박성배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청소 우아하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뭐 어제 제가 이제 센터 마감 청소하는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네, 올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비키니 입은 사진보다 좋아요가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저는 청소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 여러분들이 환상을 조금 깨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좋아요가 어제가 거의 570명 가까이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미국 이제 휘테니스 포스터에 나온 거는 400명 정도. 그러니까 청소하는 이 아줌마 같은 모습을 더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정밀이 선수를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일단 뭐 핸드폰에 이것저것 많이 왔네요. 아이고, 뭐 태그도 많이 돼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올라왔네. 지금 저도 이제 또 새로운 식구가 됐어요. 꼬꼬빌이라고. 꼬꼬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죠? 청솔 머슬업이나 이제 그 닭볼의 원조 회사, 거기에 식구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그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일진 바이오의 보충제만 먹으면서, 뉴발란스 의류만 입으면서 이제 지낼 것 같아요. 깨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스폰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저를 이제 스폰을 해주시는 거라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도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윈디 선생님 운동할 때 들으시는 노래 좀 공유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듣는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요? 제 핸드폰에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나, 저는 원래 막 이런 춤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몸치지만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올해 한 클럽은 네다섯 번 가봤거든요. 사실 안 가본 지는 거의 6개월이 넘었고요. 한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유산소 할 때, 시합 준비할 때, 유산소 할 때, 막, 진짜 막, 막, 런닝머신이나 이런 하는데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춤추면서 좀, 운동하러 가자, 해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는, 이런 DJing, 신나는 노래 많이 듣거든요. 아,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이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DJing 하시는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월드 DJ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우리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아마 내한을 해서 공연을 하시는 분인데, 아민 밤 뷰렌이라는 분 아시나 혹시? 노래를 한번 틀어보면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 한번 틀어볼게요. 마이크에다 대고. 아니, 이 노래는 모르시겠다. 이 노래는 모르시겠다. 이 노래로 들어보세요. 들리나?
이런 노래 들어요, 이런 노래. 아,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다. 행복하네요. 들리나? 어떻게 들리나? 제가 소리 켜볼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따라 부르진 못해요. 수백 번 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음만 따라하는 정도. 아이고, 스피닝 할 때 들어봤다고 노래 감미롭네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나죠. 이게 반전이 있어요. 제가 약간 좀 반전 있는 노래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나지죠? 듣고 있나요? 헌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라고. 자, 여기서 이제 신나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나져요. 끌게요, 여기까지. 뭐 이런 음악들 듣고 있어요, 되게. 제가 우울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채팅방 올라가서 뭐라고 썼나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디까지 봤나. 네. 아이고, 노래는 제가 했고요. 노래는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무릎 부상은 어찌하면 빨리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휴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웨이트를 들어가거나 이제, 무릎이 안 아픈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동작을 취할 때도 분명히 관절에는 부하가 걸려요. 통증만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 좀 쉬어줬다가 하셔야 돼요. 네,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전복 사갈까요? 김세로님? 네, 사오세요. 육지로. 육지 제가 가이드 해드립니다. 우리 김세로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사시죠? 그리고 급질문요. 제가 골프 프로 지망생인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건 또 제 또 자랑인데 제가 골프 지망생 중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을 3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가 됐는데 요번에 국가대표 상비군에 합격을 해서 됐거든요. 사실 3년 동안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으셨었는데 항상 중학생 때는 항상 대회 나가면 예선 탈락하고 막 멘탈도 막 흔들리고 막 사춘기 와가지고 저한테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김민재 학생이라고.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면 김민재 학생이라고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코어 위주와 밸런스 트레이닝으로 많이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는 멘탈 운동이기 때문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멘탈을 잡기 위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멘탈을 잡기 위한 부분들과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코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플랭크 자세 있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복부 말아 올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보수라고 왜 이렇게 짐볼을 반을 딱 이렇게 쪼개놓은 그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밸런스 트레이닝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골프 같은 경우에는 코어도 중요하고 이제 하체 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라든지 흔들림이 없는 이런 동작들을 수행을 해서 골프 트레이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동범위라든지 이런 회전력이라든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깨 가동범위라든지 제레미! Come her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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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Jeremy, what's up? How are you? I'm fine. Good. Jeremy. Me. Oh, cool. Good. Oh. 못해요. 제가 제 회원님, 저희 회원님이신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마음으로써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레미 여기 나올 거야. Yeah.
Oh, very good. 어. 제레미 여기 이제 봐봐라. 내가 불렀지. 불러면 이제 봐봐. 이렇게 나온다, 제레미. 아. 아. 일단은 네, 옷 갈아입고 네. 운동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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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ou're welcome. 예. 웃겨. 제레미 급 출연. 좀 슬프네요. 멋있게 좀 여러분 앞에서 영어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개망신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런 영어를 안 했어요. 네, 제레미거든요. 여기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이세요. PT 회원님이시고 바디랭귀지로 항상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아민 밤 뷰랭 가수이네요라고 바닐라님께 와 종명님 알고 계시네. 아 센스 있으시네. 아, 알아요? 댄스 고고싱은 무슨? 네. 아이고 이문규님 제이레빗도 좋다고. 아유 제이레빗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요. 아이고 언니 햄버거 사다 주고 늦게 온 백지연님 미리 방송 화이팅이라고. 아유 언니 반갑습니다. 우리 백지연 선수님도 어제 방송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챙겨보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생업에 이게 쫓겨가지고 이게 보질 못했어요. 아유 제가 다음 주부터 꼭 언니 보겠습니다. 의리 어? 아 아니구나 아유, 놀래라 민재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놀래라. 보면은 동한님 임동한님께서는 심리상담 하신다고. 네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심리상담 하다가 실질적으로 저도 같이 울은 적이 있어요. 센터에서 둘이 부둥켜안고 둘 다 울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대회 준비를 하는 거였고 저 또한 이제 뭐 대회에서 입상하기 전이었거든요. 저도 막 힘들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막 진짜 이게 맞나 싶을 때 이 친구도 이 중학생 이 어린 친구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얘 얘기를 들어주다가 갑자기 제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같이 울고 소통하고 그 이후로 제 말을 엄청 잘 듣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감성적인 이제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저한테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 무릎 나가서 회사도 일주일 쉬었다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헬스TV 끝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헬스TV 끝나고의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내년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갈 예정이고 이제 제가 뭐 아직은 디테일하게 잡은 건 없어요. 대회는 내년에는 좀 많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몸을 미리미리 제 이름이 미리미리인데 항상 좀 벼락치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 갈고 나갑니다. 진짜로 업그레이드 분명히 합니다. 저 지켜봐 주세요. 대회도 나가고 앞으로는 뭐 미디어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뭐 SNS를 사진을 하던가 뭐 동영상으로 인사는 드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경수님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막방이라니 라고. 아이고 울고 계시네. 울지 마세요. 토닥토닥. 네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핸섬가이 도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제레미님 우정 출연해 주셨다고. 네 제레미 너무 진짜 좋아해요 진짜로. 그리고 신났다 미리네님 영어 잘하시네요 땡큐. 저 진짜 영어 이렇게 못하는데 혼자 필리핀에 11일 갔다 온 거예요. 혼자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말로 해도 다 통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미아 될 뻔하고 국제 미아 될 뻔하고 여권 잊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아우 교수님 이랬는데 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다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 백지원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규 방송 아니셨구나. 곧 정규 방송 되실 겁니다. 의리 꼭 보겠습니다 언니. 그리고 김종준님 막방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김종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올출석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하순재님 울컥 미리 느님이라고 하셨고 조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쌤께서 말씀하셨던 짐볼 반 잘린 것이 기구 이름은 돈볼이라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뭐 보수라고도 하거든요. 보수? 보수가 아마 무슨 그 적일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스펠링을 좀 딴 걸 거예요. 밸런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 되니까. 보수 뜻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오타 났어. 보수 뜻.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사이드 업이라는 동 부분과 바닥의 이 평평한 부분 모두 사용을 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제 줄임말이네요. 네. 인터넷 있으니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서 좋네. 아, 진작 이렇게 방송할 걸 그랬어. 방송, 이게 내 방송 스타일이야. 운동하면서 말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저는 역시 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김종현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 밸런스 안 입으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새 밸런스는 뭡니까? 뉴 밸런스. 뉴 밸런스 여기 준비해 있는데 또 그래도 안 입으면 안 되니까 입을게요. 이거 조끼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장사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이 이거 산다 해도 뭐 제가 뭐 뭘 받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쁘게 잘 나와서 한번 입어볼게요. 네, 여기가 좀 따뜻한데 이 좀 가슴 쪽이랑 복부 쪽이랑 이 등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팔은 굉장히 활동력을 높여주는 조끼를 입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짐볼 반 잘린 거 보수. 네, 백지원 선수님 맞아요. 짐볼 반 잘린 거 맞아요. 하순재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 때문에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넘으시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방울토마토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저는 이거 받으면은 진짜 다 빚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산으로 육지 음식을 뭘 보내드려야 되나? 상부상조 합시다. 근데 주소 없이 저 이거 답답해요. 벗을게요. 주소 없이 계속 보내주시니까는 제가 뭐 좋은 걸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하순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서 보충제 프로틴 한 통을 15만 원 상당의 프로틴 한 통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진짜 이거는 받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있잖아요. 방송이 뭐냐 거시기 뭐야 그 전에 방송을 하고 와서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시간이 30초? 30초 후에 꺼진대요. 30초 후에 꺼지는데 1분 뒤에 다시 켜질 거거든요. 여러분 30초 안에 다시 켜진대. 30초 안에 다시 켜지니까는 진짜 나가시면 안 돼요. 진짜 꺼진다고. 그리고 보면은 어이구 견미리부터 대회 나가고 싶습니다. 오지혜님 들어오셨고 우유빛깔 정밀이라고. 네, 요즘 태닝을 안 해서 다시 우유빛깔이 됐어요. 원래 초코우유빛깔인데 다시 하얘졌어요. 박상배님 마틴쌤도 대회 나가요 그랬는데 대회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조금 준비 기간을 좀 더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 교체 30초 기다려주세요. 자, 30초.
됐다. 새로 고침하니까. 검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아, 다시 돼요? 아, 다시 켜졌다. 우와, 이거 배터리. 야, 역시 전문가는 배터리를 뭐 30초 만에 교체. 짱이다, 짱. 새로 고침 안 해도 나온다 그러는데, 나온다. 오토 저절로 됨. 아. 아, 오토가 되는구나. 아,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황상현님 팬미팅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팬미팅. 지금 방송도 못하는, 지금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팬미팅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팬미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집에 안 가시기 때문에 진짜 새벽까지 제 시간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뭉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재용님께서는 미리쌤이 일하시는 센터에도 골프 피트니스 하나요? 아님 골프 전문 트레이닝 센터로 가야 하나요? 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제가 20살 때부터 24살까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사실 뭐냐면 저는 이제 티칭 프로를 따서 골프 쪽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골프장에서 진행 요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골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많이 오시는 편이죠. 아무래도 자세도 한 번씩 봐드리고. 사랑의 빠떼리라고 자꾸 질문해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질문 안 해주시면 방송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막 입술이 여기 터가지고 지금 뜯었어요, 지금. 채팅방이 다시 죽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질문 한번 보자. 네. 지금 뭐, 복근의 왕자 만드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아, 맞네요. 맞네요. 골프장 캐디도 해봤음. 하순재님 해보셨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아유. 입술 뜯으니까 리콜로즈 보내야겠다고. 됐거든요? 그만 보내세요, 이제. 마음만 받을게요. 이제 충분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백지연은 우리 언니 선수님께서는 안 돼, 채팅방 죽으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저랑 비슷해요. 약간 초반 집중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뒤에 집중력이 별로 안 좋거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박성배님 회사 컴퓨터로 복귀하셨다 그러고, 이제 하순재님 캐디 재밌는데 라고 하시면, 다시 캐디 하시면 어떨까. 돈은 많이 벌거든요. 네, 백지연님 9%가 9%밖에 안 남았다고. 배터리가 안돼 안돼. 공감매님은 저 축구선수 해봤음요. 뭐 축구선수를 본인이 해봤다는 거야, 아니면 트레이닝을 본인이 해봤다는 거야, 모르겠네. 저도 축구선수도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저는 운동선수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스피디 스케이팅, 축구선수, 골프선수, 말고 이제 뭐 경찰 준비생부터 뭐 진짜 저를 거쳐간, 퍼스널로 거쳐간 회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제가 경력이 지금 6년 차거든요. 1년에 100명씩 쳐도 약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의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저는 또 회사를 한번 입사를 하면 되게 오래 근무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저는 두 번째 회사예요, 두 번째 회사. 여기서도 보통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아메리카노 타서 리콜로즈 한 박스 보내야겠는데, 리콜로즈 되게 많아요. 안 보내셔도 돼요. 이거 이 미스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거 건조할 때 뿌리라고. 이것도, 아! 이것도 선물 받은 거다. 아, 이거 너무 살림 차리려고요. 여러분들 선물로 살림 차리려고요.
우리 이거 김선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 얼굴에 뿌리라고 이거랑 스킨이랑 보내주셨는데 이거 말하면서 뿌리면 입에 들어가니까 입을 다물고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뒤에 막 지나가는 게, 아유, 지금 막 뿌리는 거 막 방송 나오는데 너무 찡그렸나? 그리고 아이고 오늘은 미디님 안티팬 안 오셨나봐요. 한 명 있었거든 저번에. 계속 그 시비 거는 사람 있었어. 아 내가 진짜 성격 같아서는 여튼 아이고 우리 백지연 선생님 언니가 우리 전 운동할 때 가늘고 길게 운동하는 편인데 우리 미리는 어찌 되시나요? 이랬는데 저는 짧고 굵게 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리고 뭐냐면 짧고 굵게가 습관이 된 게 운동을 하는 순간 회원님들의 질문이 쏟아져요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그냥 짧고 굵게 빨리빨리 하고 끝내는 편이에요. 대신 유산소는 가늘고 길게 하는 편이고 시합 때만. 그리고 아 205년 머슬매니아 대회도 나가시나요? 라고 했는데 205년은 언젠가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나갈까요? 네, 2015년이죠 대회에 나갑니다. 포스터에도 나오고 포스터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사실 피트니스 유니버스 세계대회 포스터거든요. 제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초대장인 것 같아요. 너 이번 연도에 와라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보여줘라 막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마이애미 가는 걸로. 네. 그리고 다 위에서 보면은 왜 뭐 보고 무슨 거야? 봐야겠다. 아 또 돈 아빠가 왔어. 또 뭐야 이거 뭐야? 잠깐 일단은 순차대로 내려갈 거예요. 자 미스트 선주가 준 거다 막 이랬는데 맞아요. 김선주님 주신 거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고 얘기하신 건가? 저는 양명여자 고등학교 나왔고요. 윤수님은 제 친구예요 사실. 친구인데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여자 11명이서 되게 우울하죠. 여자 11명이서 모임이 있어요. 대학 동기 여동기 모임인데 이제 뭐 파티룸 같은 걸 빌려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파티를 해요. 티 같은 것도 맞춰 입고 막 수면 바지 같은 것도 입고. 근데 그 회비를 3만 원씩 내는 건데 저만 입금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돈 받으러 왔어요. 아, 이 친구 대단하네. 진짜 돈 받으러 방송에 왔어. 와.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바로 입금할 걸 알기 때문에. 수진아 왜 그러니? 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진짜. 돈 낼게. 내가 뭐 빚쟁인 줄 알잖아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아 윈디 선생님 마스카라 뭐 쓰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마스카라? 이거는 제 화장품 파우치인데 저는 이거 마스카라. 아이고 또 이거 불쌍한 모습 보이면 또 이게 뭐 보내달라고 막 이런 거 같은데 여러분 여기 원래 상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까질 정도로 오래된 이 상표가 어디 건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래 상표가 이렇게 있어요. 박혀 있어요. 인쇄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썼다는 거죠. 이거 이제 메이블린 거 같은데 이걸로 마스카라를 하고 있어요. 마스카라 보내지 마세요. 또 있으니까. 아이 평소엔 좀 잘 안 써. 화장 잘 안 하니까는. 네 클로즈업 다시 절리. 카메라 절로 뒤로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클로즈업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살 좀 오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쁘다라고 그랬는데 뭐 살 좀 많이 올랐나? 아닌데 좀 아니 맨날 똑같아 유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핑크색 입어서 그래요. 핑크색이 약간의 볼륨감이 있게 보이네. 그리고 아 유태현님 저도 축구선수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안산에 있는 초지고등학교 나왔다고 뭐 얘기를 하시고 뭐 지금 뭐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얘기를 하는 타임인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고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늘봄, 아, 진해봄님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다 넘어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안 읽을 거야. 오늘 방송 좋네 라고 얘기하면서 3만원 얘기를 한 거구나, 수진 양이. 정말 입금 안 하면 토요일에 응징할 거야. 미리야. 나 정말 다시 말 안 한다. 입금해라.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제 친구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임원규님 같은 경우에는 보내야겠네. 아니요, 마스카라 안 씁니다. 보내지 마세요. 보내면은 저는 자꾸 보내드려야, 저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받을 땐 좋은데. 네, 택배 보낼까봐 급하게 놀래긴이라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엄마가,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혼내세요. 너는 맨날 이렇게 뭘 이렇게 사냐, 돈을 아껴 써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산 게 아니거든요. 전 택배를 안 시켜요. 근데 택배가 계속 와 있으니까. 또 주소는 또 어떻게들 아셨는지, 국민 히트니스를 뭐 쳐서 들어왔는지 해서 다 보내주시더라고. 진짜로 많은 가진 능력에 비해, 가진 미모에 비해, 가진 몸에 비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시간 됐구나. 아, 조재영님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을, 그래,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아, 근력 운동할 때 키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 장단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키 큰 사람은 근육 커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육의 길이가 아무래도 골격근이라는 거는, 아, 시끄러 죽겠네. 시끄러, 시끄러. 골격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의미를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상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그만큼 이제 길죠. 길기 때문에 뼈에 붙어있는 양이 많겠죠. 그 차이지 사실상 뭐 근육이 커지고 조그만 그런 시간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택배 보낼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는 게 진리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 우재철 군 늦었다. 지금 왔구나. 우재철 군 늦었어요. 반갑네요. 지각이다. 그리고 키 크면 가동 범위가 너무 크다 그랬는데, 키가 작으면은 머신 의자나 이런 게 조금 외국 브랜드다 보니까 외국 성인 남성에 맞춰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오디오가 오버랩이 되죠, 지금? 지금 옆에서는 이제 입마디를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일로 해야 보이나? 네. 선생님들 뒤에 상담하고 계시고. 백지암님 방송에 미리님 특별 출연하나요? 아, 초대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가는 걸로. 마지막 방송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 방송을, 아이고, 저 고정 방송되면 미리 초대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수분들 방송을 떠돌면 게스트로 계속 저를 보여드리는 걸로. 인바디. 인바디 키키. 인바디 키키 뭐? 네, 인바디 측정하고 있어요. 저는 인바디를, 아, 옆에서 재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인바디를 믿지 않아요. 인바디는 말 그대로 수치이고, 굉장히 정확성이, 아, 이런 얘기 하면 인바디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정확성이 좋죠? 좋아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눈바디. 눈으로 보고, 손바디. 손으로 체크하는. 그게 짱이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막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 일단 오랜만에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일단은 자기 이름을 쓰고 출석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어떠한 뭐 행운과 선물이 있을지 모르니. 아이고, 정영진님 반가워요. 미리씨 시간이 안 나서 지금 처음 보내요. 멋져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와 주셨는데 마지막 방송이라 이제 또 심지어 또 끝나가요. 어떡해. 그리고 와우고양이님 같은 경우에는
폰카가 최고지 라고 하시고 자 지금 실사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기 여기 들어와 계신 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자기 이름 쓰면서 엔터를 쳐주세요. 누구누구 들어왔나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백지연 저요 백지연 정미리 전 썼어요. 편한 자세로 방송하시네요. 마지막인데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제처럼 턱도 기대고 이렇게 턱 깨는 거 진짜 안 좋거든요. 이거 밸런스 다 깨지게 하는 뭐야 제철님은 정밀히 내 이름을 쓰면 어떻게 네 이름을 써야지. 네 일단 출석 체크합니다. 공감배 백지연 우재철 하순재 박성배 이경수 정영진이 같은 경우에는 페북으로 자주 보겠다고 감사합니다. 페북으로 자주 소통해요. 제가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미리 정영진님 황상현 유태훈 냥이 냥이 되게 귀엽다. 와우 고양이는 자기 냥이라고 냥이 백현우 선생님 방송에도 출연해주세요 라고 김성기님 같은 경우에는 김성기님 누구시지? 네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초대장을 날려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다 나가야 돼. 네 김성기님 들어오셨고 강신영님 들어오셨고 이문규 우재철 김지연 도혜진 김종명 김지연 도혜진 이경수 네 뭐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몰래 보시는 분들 저는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이내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고만 가시는 분들. 네. 아이고 조재용님 맞아 조재용님 있고 그렇구나 정영진님 친구시구나. 아 제가 이름을 기억을 잘 원래 하는데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봐야 누군지 알아요. 메시지로도 대화했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렸나요? 네 눈팅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주소만 눌러서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화면 크기 조정이 왜 안 돼요? 진일뽐님 왜 출석 체크는 안 하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쇼핑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화면 조정은 없어요. 아 정영진님 오늘 봐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완전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죠 라고 했는데 아 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 쪽지가 몰려오면 확인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읽고 이렇게 답장을 안 보내드리진 않았나 해가지고 팔로잉만 되네요 이경수님. 미리 선생님 시즌기 때 쓰는 서플라이 마운트는 뭐 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기에 쓰는 거는 저는 프로틴밖에 안 먹는데 아 BCAA를 먹고 있고 BCAA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제품 거를 먹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일진바이오 소속이기도 하나 내가 먹는 걸 얘기 물어봤으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 제품 거를 먹는데 엑스캔드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라고 이제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전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 일로 잠깐 오세요. 기웃대지 말고 아예 마지막 방송에 인사만 에이 우리 매니저님 계신데 우리 머슬매니아 이제 준비해서 빵 터질 거예요. 이름 기억해 주세요. 강민구라고 맹구 제가 매니저님 왔을 때 맹구라 그러거든요. 맹구 왔다 막 이랬는데 있을 때는 민구 매니저님 막 이러면서 깍듯이 그만큼 친해요. 네 언제나 에너지 팍팍이신 하이 막방 보러 왔어요. 창원님 아 창원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시죠. 저 왜
얼마 전에 뒤태의 사진 찍었던 웨딩 사진이랑 찍었던 작가님이세요. 아, 와주셨구나. 아, 정영진님 저 또 일하러 가야겠네요. 그쵸.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잘 알죠.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이빠이. 잘 가세요. 마지막 의리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우 고양이님은 솔직하셔서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쵸. 왜냐면 거짓말 치면은 나중에 막 제가 그거 먹고 있는데 걸려봐.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솔직히 먹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닭가슴살은 꼬꼬밀 거 먹고 있어요. 머슬업 그 볼 있죠? 볼 먹고 있고, 보충제는 아무래도 지연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일진바이오 프로틴을 먹고 있고, 프로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게 잘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 거를 먹었는데 제가 피부가 진짜 사실 진짜 예민한 편이거든요. 두드레기도 잘 나고 막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어가지고 보충제 잘못 먹으면 진짜 얼굴 난리가 나요. 아주 멍게가 돼요. 근데 멍게 안 되는 거 보니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고, 네, 먹고 있어요. 나도 그거 먹어야겠다. 나도 그거 먹는데. 그렇구나. 네. BCAA에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는데, BCAA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BCAA 같은 경우에는 왜 먹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 BCAA에는, 아, 너무 티나. 나 지금 인터넷에 쳤어. 인터넷에 쳤어. 지금 너무 티났나? 자, 보면은 BCAA는 우리가 뭐냐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랑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제 BCA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동화하는 작용에 의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딱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외웠는데 혹시나 틀릴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이신, 이스로이신, 발린 요렇게 들어가 있고, BCAA는 그 근육 회복에 좋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네. 엑스텐드 사과맛. 저는 사과맛도 먹어봤고요. 레모네이드 맛도 먹어봤고, 레몬 라임 맛이죠. 그거 되게 맛있어요. 저도 머슬매니아 도전하겠습니다. 공감배님. 머슬매니아에서 굉장히. 저는 머슬매니아 대회 나가면 너무 바빠요. 사진 찍느라고. 다 아는 분들이라. 역시. 보면은 내년 후반기에 나가신다고, 그리고 퇴근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머슬업 플러스가 더 맛나는데. 근데 저 머슬업 플러스 먹어요. 머슬업 플러스인데 그 왜 유자 소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거든요. 네, 그거 먹고 있어요. 와, 하순재님도 일진 바이오 먹는다고. 오, 좋아요. 오늘은 운동방송이 아닌 채팅방송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방송이니까 채팅방송이고. 여러분들. 강신영님은 인터넷 검색 귀여우십니다. 아니, 왜냐면 따닥따닥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눈이 막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 아니, 아는 사실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아는 사실도 혹시 하나라도 잘못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색을 했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아, 뻥이에요. 뻥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네, 망고맛 절대 먹지 말기를 했는데 나 망고맛 요번에 시켰는데. 헐. 필리핀 갔다 와서 제가 망고에 꽂혀가지고 요즘 망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맛 시켰는데 큰일 났다. 헐, 맛이 없나봐요. 김성기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엑스텐드랑 이찜 파워에이거 소름. 나랑 똑같이 먹고 있었어. 저도 엑스텐드랑 파워에이거 먹고 있는데. 네, 헐. 이라고 머슬업도 먹고 있다고. 우와, 완전 뻥뻥 아니에요? 저랑 완전 똑같이 먹는데? 그리고 저는 어제 고추 잡채밥을 하나 먹었어요. 요즘 먹는 재미로 살고 있거든요. 김성기님은 심유연님이랑 같이 새로운 센터에 일하시는 분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뭐 저보다 뭐 더 많이 하시네요. 저도 모르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 이거 방송 7시 반에 종료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채팅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야. 아마 마지막 방송인데. 다시 제가 맞아. 제가 요즘에 또 꽂힌 노래를 아 이거 너무 웃겨. 못생길수록 춥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더워요. 아 갑자기 덥네. 못생기신 분들 추우시겠다. 다시 저 요즘 꽂힌 노래를 저도 좀 쉴 겸 노래를 좀 잠깐 틀어드릴게요. 아프리카 TV 같아 이거 노래 틀고 이러니까는. 아유 어유 서영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영덕님 여러분 아시죠? 센터에 갑자기 쳐들어오신 분 방청하러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채팅이 안 되셔서 막방 아쉽다고 카톡이 왔네요. 아이고 지연 언니는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나가시려나 보다. 미리 방송 마무리 잘하고 또 만나. 네 언니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님 아 하나도 안 춥네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도 요즘 밖에 나가도 나시 입고 다녀요. 춥지 않아요. 추운데 뭐지 난 못생긴 건가? 네 못생긴 거예요. 어쩐지 춥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먹을 때 미소가 완소 미소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 심유한 선수랑 같이 일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커피가 맛있어 보여요 라고 하는데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 되게 많이 지금 좀 길렀어요. 지금 사실 보면은 대회 끝나고 머리를 이 정도로 커트로 완전 잘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길렀는데 이제 대회 때면 한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잘하지 않으려나. 저 맨날 머리를 붙여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탁 하면은 팡 하면은 이게 머리가 자기 머리니까 팡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가발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턴해도 머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어요. 네 머리 쭉쭉 길러달라고. 네 다 머리 자르고 왜 잘랐냐고 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어요. 긴 머리 이쁨요. 쭉쭉 머리 길러주세요. 네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나봐요. 머리가 빨리빨리 안 자라. 아이고 우리 김정명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을 올리셨는데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에 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싫은데 어저께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현역 가기 싫어가지고. 아 와 그런 일 있으셨구나. 아니요 저 머리 안 자를 거예요 절대. 할머니 될 때까지 기를 거예요. 바닥을 지지 끌 때까지. 네 강신영님 대회는 관련 없는 사람도 구경 가도 돼요. 제발 오세요. 그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지금. 나 대회 때 내 인생의 가장 이쁜 날을 보여주고 싶다고. 대회 때 오라고요. 네, 아 병역 비리 뭐 몰라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노래를 찾다가 말았는데 요즘 저도 제가 또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 게 제가 무한도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도 우리 정준하님이랑도 저랑 카트 친구예요. 어제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멋지다고. 청소하는 그 사진에다가 정준 안정준아 늘정준은 정준하님 언젠가는 만날 일이 있겠죠. 제가 유명해지면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무한도전 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거 K-POP 스타라고. 와 그거 진짜 재밌던데. 거기서 노래가 요즘 이거를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이거 시간아 천천히 그래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들리나? 언젠간 무한도전 방송을 타는 게, 솔직히 말하면 무한도전 나가고 싶어서 옛날에 또라이 콘테스트를 나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심으로. 그때 대학 돌플러스 아예 그때 한참 그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 때는 제가 이제 지금의 거의 곱하기 100배에 100배 이상 까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또라이 콘테스트 한번 나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시집갈 때가 됐나봐요. 굉장히 그런 게 좀 쑥스러워요. 들리나요? 누나 저지 너무 이쁘네요. 네. 대쌍트 건데 대쌍트 거 안 보이게 가릴 거야. 대쌍트. 마이크에 대고 있어가지고 노래가 들려. 들리는구나. 노래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뭐 아프리카 방송 할까? 집에서? 그럼 들어와 주실 건가요? 어, 맞아. 이진아 노래. 노래 폰으로 말고 생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잘할 것 같은데 저 노래 진짜 못해요. 서영덕님 비번 못 찾아서 채팅방을 못 오셨었구나. 여기 가사가 나오네요. 잠시 동안 멈춰둘래. 너는 아무 빨리 가는 것. 아 너무 민망하네 지금. 선생님들 다 했는데 환불로 하고 왔다. 가족했니? 고음불가예요 저는. 아 홍예린 선수가 하고 있다고. 아 네 저도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아프리카 TV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올리 헬스티비입니다. 의리 지켜야죠. 뭐 물론 뭐 별풍선 해가지고 돈은 많이 받을지 모르나, 저는 뭐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건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일단 노래는 끄고. 맞아 오늘 맞아 별풍선 대신에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거 왔잖아. 이거 아이 또 들어야 돼 이거. 나는 부럽지 않아. 별풍선 대신에 방울토 마트 왔잖아.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은근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무거워. 정미의리라고. 어 역시 센스. 네. 아 김성기님 게스트 방송 때 보라고.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여기 녹색 테이프 붙이라고? 김영준! 선수님이시다. 우와, 완전 영광입니다. 김영준! 김영준! 되게 멋있는 선수분. 제철, 우재철! 우재철군 하순재님께서 방울토마토 보내주셨어요. 정미리 선수 언제나 응원합니다. 김지연님,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이때쯤 제일 좋은 그림에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눈을 좀 찔릴까? 왜 눈물이 안 나지? 여러분 아쉬운 때 왜 눈물이 안 날까요? 저 되게 잘 우는데 원래. 눈물이 왜 안 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 김영준 선수님! 전미리 선수? 내 이름도 발음 못해. 오, 정미리 선수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선수님 진짜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은 유부남 아니세요? 애기도 있으신데 막 하트 보내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더 영광입니다. 이걸 써야 되나? 영광입니다. 전 선수 아닙니다 라고. 아 김지현님 뒤로 왔는데 아마 출리 선수인 줄 알고, 우리 출리 선생님이신 줄 알고 이제 선수 아닙니다 물어보셨나 보다. 김지현 선수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그런 거 하면 벌풍선 날아갑니다 라고.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보면은 안양 누라고요? 제 안양
이건 뭐야? 안약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일단 이거 보내주셨으니까 계속 뿌려야지. 한 번 더. 잘 쓰고 있다는 인증샷이요. 원래 이게 막 그 연예인분들 보면은 미스트 뿌릴 때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런 느낌을 뿌리는데 제가 이거 미스트 뿌리는 거 봤는데 막 눈을 너무 못생기니까 나도 웃으면서 네, 진짜 김영준 선수 돼야겠네. 그럼 환호 받을 수 있으려나. 아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반갑기 때문에 인사를 더 해주는 거지. 아이고 네, 미스트 와 대박이라고. 김영준 선수님은 진짜 너무 감사드리다 지금. 와 진짜 네 지금 제가 미스트 뿌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방송 시간은 실질적으로 지났어요. 1시간 반 예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마지막이다 보니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지금 끝내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글 써주시면은 제가 마음 깊이 고이 간직하고 진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힘들 때 요 글들을 보면서 힘내면서 다시 시즌2를 왜 눈물이 안 났냐면 시즌2 할 거거든요. 사실 뭐 STV 쪽이랑 얘기된 건 아니고요 할 거예요. 쫄라야지. 나 방송 출연 시켜달라고. 여러분들 데모 한번 합시다. 시즌2 그래서 막방인데 밥이나 한 끼 해요 라고 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CF 찍으셔야겠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님 다른 동네에 계신가 봐요. 네 저 지금 군포에 있어요. 응암 그 동네에 안 있어요 지금. 네 어쨌든 내년에는 시즌2를 할 건데 시합 전에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내가 미디어로 보여줄 거야. 말로만 아니고 씨 보여줄 거야. 근데 먹는 게 너무 좋아. 요즘 운동하는 것도 사실 더 찌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거든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에요. 유지. 그래도 좋은 거는 저는 근육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육량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육량을? 아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또 창피한? 에이 안 할래. 미스트 뿌리는 스샷 막방인데 밥 한 끼 해요 했고 아이고 닌거 맞고 난 뒤라 멍하다고. 아유 감기 걸리셨나 보다. 빨리 캐치하세요 종명님. 그리고 대회 구경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대회 구경 오세요. 아니야 이거 나 근육량 그래도 넣은 거 보여줄래. 아니요 너무 클로즈업 하시면 안 돼요. 지방이 뒤로 가야 돼. 다음 방송은 공중파로. 아니에요 저는 헤스티비 할 거예요. 공중파 해도 헤스티비 할 거예요. 제가 또 처음 제가 또 의리 하면 또 시체지 않습니까. 항상 응원은 하겠습니다. 질문은 페북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저 지금 근육량 진짜 많이 늘은 거 보여줘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근육량 진짜 많이 늘었죠. 이거 봐요. 그쵸 많이 늘었죠. 여기도 양쪽 보여드릴까. 아 이거 진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많이 늘었죠. 살도 같이 찌면서 진짜 요번에는 살컵이 아니고 운동하면서 먹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우와 몸짱이다 라고 김영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왜 이렇게 뭔가 지금 나 되게 웃기지 되게 창피하지 막 이거 진짜 보디빌더 분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창피하네요. 힘주는 방법도 잘 몰라 사실. 피규어 아니어가지고. 우와 몸짱이다 라고 아이고
다시 입을 거예요, 저. 여성 뽀빠이. 뭐야, 칭찬이야, 욕이야, 여성 뽀빠이면.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네, 일단, 진짜, 5분 뒤에 끝낼 거야. 나도 지금 회원님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뒤에 끝내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에 여러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써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랑 이렇게 미디어로 소통하는 거는. 물론 뭐 시즌2를 방송할 예정은 있으나, 그것도 제가 볼 때 한 4, 5개월 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멋져요. 김영준 선수님이 더 멋지시죠. 근육 많이 늘었으니 지방 높겠네. 내년에는 미리님 식스팩 보는 건가요? 라고 했었는데 방송이 왜 꺼졌을까?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됐다. 새로 고침 안 된. 새로 고침 나오나요? 거기는? 아, 이렇게 튕기는 거. 아, 나도 튕기는데. 아, 여러분들, 아유, 김정준님 고생하셨어요. 정민희 선수님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통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구입한 거 아니고요. 이거 어머니 아버지 그 등산 물통입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김정주 선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주 선수님이신가요? 제 출근은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 누나 친구분이세요라고. 네,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대회는 언제예요? 대회는 내년 5월. 그리고 막방이라 퇴근 안 하고 홀로 사무실에서 시청 중. 아, 영덕이. 우리 서영덕 나랑 생일이 똑같은 우리 오라버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김영준님께서는 천안에 지점 냈는데 많이들 와주세요. 홍보 많이 부탁해요. 그래서 천안에, 자, 정확한 위치를 지금 써주세요.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천안에 티뮨짐이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티뮨짐. 자, 홍보하실 분들은 지금 쓰세요. 천안 지점 화이팅. 그리고 제철이는 여기저기 비둘기라 그랬는데 진짜 비둘기 맞아. 아, 나 진짜 느꼈는데 비둘기 맞아. 앞으로도 SNS 통해 응원할게요. 미리쌤, 박성배님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박성배님을 한번 꼭 뵈고 싶다, 진짜로. 천안 화이팅. 그리고 홍보하실 분.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저랑 진짜 엄청 의리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안산 사시는 분 계세요? 안산 사시는 분? 김영준 선수님은 탕전점이시고, 안산에 여러분 애니멀 히트니스라고 쳐보세요. 다시 애니멀 히트니스. 아이고, 애니멀 히멀 히트니스. 아니요, 국민 히트니스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대박 쳤어요. 대박. 진짜 거의, 아, 이거 매출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솔직히 거의 몇 억에 가까운, 오픈한 지 지금 3주밖에 안 됐는데 몇 억. 대표님 떼돈 벌었어. 월급 올려달라고. 월급은 동결. 똑같아. 청소도 내가 해. 청소 아줌마도 내가 한다고 지금. 몸이 지금 10개라도 지금 부족하다고. 네, 맞아요. 김정주 선수님 애니멀 히트니스 안산 지점이라고. 네. 아이고, 서영덕님은 우리 국민 히트니스를 옮길 예정이라고. 오세요. 여러분, 애니멀 히트니스 저랑 진짜 친하고 너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라 저도 홍보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자, 제가 쳐줄게요. 네이버에 애니멀 히트니스를 쳐서 좋은 평가 좀 남겨주세요. 평가하기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그래서 좋은 평가 좀 남겨주세요. 진짜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친구라.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몇 없는, 저의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다 언니, 오빠, 동생들이기 때문에 몇 없는 친구 중에 한 분이에요.
아, 홍대 피트니스 랩도 있어? 홍대 피트니스 랩 화이팅! 아, 그리고 저 약간 모임 하나 만들었어요. 이팔청춘이라고 여러분, 28살 선수분들 다는 아니고 28살이 선수가 많이 없더라고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여자 선수는 김소양, 정미리, 남자 선수는 박영호, 장강일, 김동수 이렇게 딱 다섯 명이 있거든요, 모임이. 그래서 저희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이거는 뭐 그냥 어떠한 영리 목적의 모임이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소통하는 모임이에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28살 친구가 없어요. 네, 맞아요.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 애니멀 휘트니스 별 다섯 개 꼭 해주세요. 진짜로 제가 도움 많이 받은 친구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8청춘, 그쵸? 28청춘인데 29청춘으로 바뀌었네요. 의리 지금 하러 갑니다. 진짜 꼭 해주세요. 네, 강신영님 꼭 해주세요. 전우진님 꼭 해주세요. 아니죠, 창원님 28이면 토끼띠죠. 제철이는 이 모임에는 뭐다.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다. 네, 와우고양이님 87년생입니다. 아이고, 또 이거 세월호 참사. 아니, 정명님 왜 자꾸 우울하게 이런 거 울려요. 이게 또 마음 아프게. 그 주위 가면은 아직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주 전에 안산에 세월호 거기 그 종합운동장에 그 추모를 해놨어요.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내를. 아,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 가족들 대책위원회처럼 쫙 있고, 그리고 가봤더니 뭐냐면 교회처럼, 야외 교회처럼 그 공원 안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2주 전에 갔다 온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일을 하다가 저도 그 일을 할 때 그 소식을 들었었고, 저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마음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저도 막 우울증처럼 같이 멘붕이 와가지고. 근데 너무 좀 잊고 산 게 아닌가 싶어서 갈 일이 있어서 그쪽 들려가지고 안에 갔다 왔네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잊혀져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은 그 의경분들이 몇 분 이렇게 돌아다니시고요. 가면은 안에 가면은 꽃다발이랑 이런 게 크게 있고, 학생들 사진 쫙 있고, 바깥에서는 가족대책위원회 그 분들은, 가족분들은 지키고 계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갔다 왔어요. 그 얘기하니까는 눈물이 좀 나려고 하네. 네, 맞아요. 단원고 쪽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네, 피트니스 안산 피트니스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네. 그렇고 방송 1분 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네, 시간이 다가오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쉽네요. 애니멀 엄청 싸네요. 가까우면 다니고 싶네요. 네, 지금 3개월에 99,000원 할인 행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싸니까 가까우면은 한번 가보세요. 저도 거기 운동하러 자주 가거든요, 친구네랑. 아니대요, 이제 간다. 시즌2는 언제냐면 내년 제 예상에는 3월에서 4월달 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 좀 이제 추우니까 맨날 시즌2에 만나요 라고. 아유, 한숨만 나. 왜 한숨 나와요, 왜. 만남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네, 황상현님 저 게스트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물론 저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간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 방송 보다 보면 제가 뿅 언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많은 시청 바랍니다. 누나한테 PT 받고 싶어요 이랬는데 일단 제철구는 저한테 정신교육부터 멘탈 교육부터 한번 받아보는 걸로. 네, coming soon. 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네, 꽃피는 초여름이 오면은 여러분들 곁으로 갈 거 같아요. 역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 이게 시간이 금방 가. 와우 고양이님, 근무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요? 근데 저는 근무는 3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라고 하는데 친구인데 지금 방송이라고 존댓말 쓰시네요. 제가 홍보 많이 했어요. 종주군 알고 계세요. 네, 여튼 저는 이제 마지막 종교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주 선수님 화이팅, 사랑해요 라고. 이경수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즌2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고 다음 달에 시즌2 이러고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애니멀 히트니스도 대박 나시고 팀윤짐도 대박 나시고 우리 백지한 선수님도 대박 나시고 우리 심으뜬 선수님, 뭐 이고경 오빠,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서 자기를 한번 찍어줘. 진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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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버려 찍어버려. 우리 저기 히트니스 팀장님이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트니스 팀장님 우리 귀요쌤 저 뒤에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우리 가족들 인사 클로즈업 했어요. 인사해줘. 클로즈업 클로즈업 클로즈업. 네, 몇 살 같이 보이나요 저분? 저분 나이가 35살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노총각입니다. 네, 정밀히 뿅할 시간. 근무하는 곳 1일 건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근무하는 곳 1일 건 없지만 제 이름 대신에 1일 건 없이 그냥 무료 방문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표님이 뭐 해주시겠죠. 미리님도 대박나세요. 보영이랑은 지금 들어왔어. 어떡해. 보영아, 놀러 와라. 근무하는 거 1일 건 없지만 놀러 오시면 제가 그냥 무료 입장 시켜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뿅도 하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희 센터 대표님이 또 여기서 제가 일하니까는 또 이 부분의 홍보를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 한 번만 이렇게 쫙 한번 찍어주고 마지막 접병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일하는 근무지입니다, 여러분. 구경하십시오. 바라바람빠. 저기 보면은 제 현수막 있죠? 네, 현수막 있고 여기 뭐 다 기구 머신. 계속 카메라 쫓아가는데 자기가? 자, 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곳. 네, 여기는 유산소존이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칭찬받을 보너스 챙겨달라 그래야겠다. 네, 이쪽에 유산소존이고 선이 안 닿죠, 그쵸? 여기에 이제 반신욕기랑 이제 찜질방이랑 승마기랑 같이 있고 일로 오세요. 이따 뿅 할 시간. 회원님들은 열심히, 와,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얘 한 3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넓고 좋으네요. 네, 저 이런 데서, 아, 선준군! 감사합니다, 미스트! 여자 회원복이 이쁘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 달리기 됐다 빠르죠? 육상대회도 나간 적 있어요. 100m 13초 8 기록. 뛰는 모습 귀엽네요 라고. 네, 이제 끝내야 돼요 진짜. 아쉬워서 계속 지금 질질 끌었네요. 원래 1시간 반 예정이었으나 2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어요.
일단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진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분에 넘치는 사랑과 분에 넘치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하기보다도 이거 되게 가식적이죠. 아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연예인들 이게 수상소감할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아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해서라고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한 만큼 진짜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소통하고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걸로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남자분들에게 근육으로 막 만들던데 네, 건강 챙기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미리 인사드릴게요. 저희 미리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일단 미리 크리스마스랑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너무 이르지만 이제 못 만나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튼 또 봐요. 아쉬워요. 일단 서영덕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이때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울진 않을 거야. 아, 울면 되게 없어 보일 것 같아. 끝나고 울어야지. 방송 마지막을 웃으면서 끝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 저 이제 고정은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스페셜 방송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헬스티벨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의리가 없이 그냥 딱 끝내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이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분들이라 제가 이제 방송을 원하면 아마 달려와 주실 거죠? 아니 육성으로 네, 네 대답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이라는 거죠. 요런 걸 조심해야 돼. 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물개 박수. 원, 투, 쓰리, 뿅! 끝! 네.